우리 어머니 글과 사진 전에 무봉 노인대학과 동탄 노인대학 어르신들이 방문했습니다. 머리빡처럼 기코봉으로 잡숴보셨습니다.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도 자리한 손때 묻은 소품들은 바쁘게 지나온 세월 속에 잊고 있었던 유년 시절의 기억을 불러옵니다. 이때는 엄마는 고생 많이 할 때고. 57년 한국전쟁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이런 건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지. 이런 어머니들이 우리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참 고생 많았죠. 지난 일기장을 펼쳐보듯 하나하나 추억을 되새기다 보니 유년의 기억 속에 항상 함께 계셨던 분, 어머니가 그리워집니다. 살아온 그 내 인생에 다 여기 다 있어. 어머니가 돌봐주시던 거. 옛날에 못해한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나네. 그동안 이제 나도 이제 어머니 생각을 잊고 살았었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여러 가지 그 뭐 사진이라든지 물구를 보고 새삼스럽게 우리 엄마에 대한 그리움, 그 정이 대단했었다. 또 보고 싶다. 이제는 과거가 되고 기억 속에서 그려볼 수밖에 없는 어머니와의 시간. 어머니를 향한 가슴 먹먹한 그리움이 마음 깊숙이 밀려옵니다. 어머니 말 나온 눈물이 벌써 나지. 여기 들어오니 자꾸 보니 눈물이 자꾸 난다고. 눈물이 나요. 가슴이 아파요. 엄마 사랑해. 지금이라도 한 분이라도 꿈이라도 보았으면 좋겠어. 제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한테 도와드리지 못한 점 어머니 정말 용서해 주시고요. 이 하느님 오늘 교회에 와서 어머니의 뜻을 받들고 이제 반성하고 느꼈습니다. 자녀를 향한 지고지순하신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께 받은 사랑의 기억은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깊고 진하게 새겨집니다.